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아무 이야기 없이 잠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침 10월 4일 날 매경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어제 동아일보에 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기준으로, 준거로 제가 이분이 왜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문화 권력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은 그 사람을 문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미르재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미르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이미 이야기가 나올 때 7월, 8월, 그때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밀라노 총감독 재능 기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분은 재능 기부를 했지 나는 돈을 안 받고 했다. 그리고 한국 관광공사 일도 돈을 안 받고 했다. 나라가 뭐 그렇게 가난해서 무료로 사람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전 감독이 일을 전체를 수행하지 않고도 거액의 감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전 사옥, 서울 사옥의 경우 문화창조 융합벨트 여기도 무료 전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거기에 밀라노 같은 것이 다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옛날에 썼던 것을 다시 갖다 놓는데, 그것도 영상 위주인데, 왜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큰 예산들이 책정되고 움직일 만큼 정부가 허술하지 않다고 그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은택 감독이 나오면 매번 거액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루 만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늘품 체조, 이런 모든 것에서 차은택 감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본인은 문학의 황태자가 아니라 미약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이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 먼발치에서 봤을 뿐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종덕 장관을 돕느라, 스승이라 돕느라 자기가 재능 기부하며 옆에서 도왔다. 그런데 우리 모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장관을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해야 합니다. 김영수 연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변에 피해만 준것 같다고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괴롭습니다. 차은택 감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차은택에 줄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따지 못했던 업계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은택 감독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